조금 되지? 아니 아니 그냥 응? 물려서 써 물려서 써 엄마가 실려버렸다 그러면 되지 그도 물려면 돼 지금 저렇게 막말해 아이고 반짝 아, 약간. 이렇게 해먹으면 맛있어 이거 한 번에 어, 어, 너 그렇게 많이 먹으면 안돼 당뇨병 걸려서 아니요 극단적이다 극단적이다 어, 대종상이세요? 아 엄마 나 어제 바지 입었던 거 또 입으려고 그래야지 어떡해 안 갖고 왔으니 뭐 아무거나 맞지 않고 시장에서 옷 살 데 없잖아 한번 가봐 어 저기 어. SS 사진이네 먼저 나가 문 잠궈야지 응 가자 와, 아, 아, 에너지가 느껴져요, 시장은. 재밌어, 좋다. 어, 뭐야? 설마. 말도 안 돼. 이거 진짜 안 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왜 그래요? 저런 끈이 있어요, 원래? 아이들이 하는 거. 네, 아이들. 아, 이게 아니고 애들 끈이에요. 가방에. 가방에. 어? 와, 이거 완전 옛날 스타일이네. 저거 할 때 됐다, 할 때 됐다. 야, 이거 뻥튀기. 오! 야, 소고기 뻥튀기. 이게 너무 맛있는데. 야, 이거 소리 큰데, 소리 큰데. 이거 뻥, 뻥. 귀 막아야 돼. 뻥이요! 뻥이요! 우와, 강냉이다. 우와. 바로 먹으면 정말 맛있죠. 얘야, 이게 이제 나왔어, 여기, 여기, 여기. 봐봐, 여기. 우와, 많다. 신기할 걸, 이거? 하나 주세요. 하나 줘보세요. 아니, 뭐, 먹어봐, 먹어봐, 먹어봐. 인사하고 고맙습니다. 아, 뭐, 진짜 예쁘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작고. 야, 영화의 한 장면인데? 신기한 거예요, 지금.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작고. 눈이 어쩜 저렇게 크냐. 그래, 가자. 어, 조심. 조금 5천 원 아치만 줘봐. 깻잎은 너무 크다. 어? 시골 거. 노지 거. 노지. 이거는 몇 개인가? 네? 몇 개? 그 두 개지. 천 원? 그래, 그거 다. 그래, 그거 다. 몇 개야? 이거 다요? 혼자 사시잖아요. 엄마 저거 다 산다고? 5천 원 해야 돼. 어? 다, 어, 다 물어. 뭐 담는데? 아니, 그 고기, 고기 먹는다고. 아니, 아니 됐어요. 그 먹는 데만 하지 말고. 아, 알았어. 그러니까 두 개? 천 원? 어, 다 하지 말고, 셋. 세 개만 하면 돼. 다섯 개 주세요. 묵은 얼마? 아니야, 묵은 됐어. 묵은 됐어. 묵이 너무너무 맛있어. 어. 하나만 해. 어. 3천 원? 뽑아봐. 당근. 마늘 하나 사? 그래, 이거. 고추도 좀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나 고추 많이 샀어. 수영 이번에 엄청 많이 샀어. 맛있어. 엄마, 생각하고 사는 거지? 생각하고 사는 거지? 생각하고 야, 드디어. 남서방님하고는 완전 반대야. 엄마 생각하고 사는 거지? 충동 구매하는 거 아니야? 어? 어. 생각하고 사는 거? 버리지 않아. 갖고 가면 다 영싸니까 사갖고 와서 두고두고 먹어. 일상생활에서 먹는 음식이니까. 이게 상추를 만약에 산다고 하면은 이거 얼마냐고 흥정 물어본 다음에 돌아가면서 여러 군데서 사야 되는데 한 군데에서 무슨 다 떨이로 다 타먹는 것처럼 별로 쓸데없는 것들도 너무 많이 사세요. 이제 오늘 산 거는 이제 그 서울에 조금 보내려고 차를 갖고 왔기 때문에 차를 안 갖고 오면 못 하죠. 난 사실 더 사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 사위가 자꾸 못 사게 해요. 더 사고 싶어. 돼지 껍데기 있어? 네. 여기서 징그럽게도 사갔어 아주. 요거는 이렇게 뭉탱이 얼마야? 이거 누가 먹는다고? 어? 누가 먹는다고? 아씨. 얘 엄마? 슈. 엄마? 안 먹어 이런 거. 좋아해 좋아해. 안 먹어. 자네하고 장가가 이게는 많이 사갔어. 많이 사갔어. 저희 와이프가요?
그래서 아마도 마, 엄마가 사가지고 여기 오면 이제 천엽간 좋아하고 천엽간 돼지 껍질이 그걸 제가 사다가 해주면 잘 먹어요. 쫀득쫀득. 와이프 만날 때는?